넓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의 연출을 맡은 구태환이라고 합니다. 아르코 극장은 제가 어린 학생 때부터 와서 이렇게 공연을 보러 오고, 그래서 많은 공연을 보고 또 제가 연극을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소중한 곳이고요. 또 연출을 아르코에서 하기 시작한 거는 2009년 고군의 선물이 처음 연출을 했었는데, 그 이전엔 스텝으로도 여러 차례 와서 이렇게 아르코 극장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. 고향 같고 어떻게 보면 집 같고 편안하고, 이 작품에서 다루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. 소외당하고 있고, 혹은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, 힘없는 사람들의 이야기,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.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또 등장해요.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울려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어우러지는, 마치 이제 무지개가, 일곱 색깔의 무지개가 전혀 다른 색이 만나서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표현하듯이, 여기에 일곱 명의 배우가 각기 다른 색을 표현하는데, 그 이 속에는 노인 문제, 혹은 왕따 문제, 성소수자의 이야기, 그 여러 이야기들을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. 작품 속에 잘 녹아 들어가 있어서 관객들이 부담 없이 이러이러한 모습들을 각자 느낀 바대로 공감하면서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제가 대학 1학년 때 그 당시에 정희 선생님께서 몸담았던 극단 이름이 신측구 양상박이라는 극단이 있었어요. 그 극단이 한국에 와서 고수부지에서 텐트를 쳐놓고 공연했던 작품이 정희진 선생님 작품 인어전설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. 그것을 어린 나이에 보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. 동경하고 그렇게 되고자 담고자 노력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. 이 작품을 일본에서 초연된 작품을 제가 보게 됐고, 제가 한국에서 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고 그 부탁을 들어주셨고, 그래서 이렇게 공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정희 선생님께서 글을 쓰실 때는요, 제목을 먼저 쓰십니다. 그 제목이 떠올려지면 글을 쓰실 수가 있어요. 우리가 그 하늘에 뜬 무지개를 보고도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면 요동쳐야 된다는 거, 뜨거움을 느껴야 되고, 아마 거기서 출발하신 것 같습니다. 예. 우연찮게 여기 모든 전 출연진이 거의 배우들이 다 충청도 사람이에요. 박윤희 배우, 박완규 배우, 최지혜 배우, 뭐 아주 충청도로 우리가 치환해서 연극을 올릴 때 쉽게 어렵진 않았습니다. 극장이 달라져서 이 극장은 관객들이 보시기에, 특히 소리 전달력이라든지 이 극장이 가지고 있는 집중력이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. 우리가 다시 연습을 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놓쳤던 것들,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이렇게 배우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요. 더 완성도가 더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 사람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구나, 혹은 저 사람 굉장히 기쁘겠구나, 내일이 아니지만 내일로 느끼는 것을 공감이라고 생각해요. 공감력이 상실됐을 때 그 사회가 삭막해지고 서로의 무관심해지는데, 여기 안에 있는 등장하는 인물들은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잘 공감하는 사람들이에요. 아마 관객들은 그것을 느끼지 않았을까. 아마 거기에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매력, 어떤 그 따뜻함, 그거를 받고 돌아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침에 그 거울을 보잖아요. 거울을 보는 거는 내 자신 모습을 내가 잘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. 바로 그 우리의 모습을 투영시키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해요. 특히 그 연극은 정말 잘 투영하는, 우리가 살고 있는, 내가 속해 있는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해요. 우리가 우리 문제를 진단할 수 없죠, 스스로. 근데 연극을 통해서 혹은 예술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이런 거였구나,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, 표면에 드러난 문제 말고 심연에 이런 문제가 또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. 만든 사람의 의도보다 관객의 의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.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냈으면 관객들께서 보시고 의미를 각자 스스로 만드시는데요. 어쩔 땐 저런 것까지 느끼시고 바라보시는구나,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. 이번 관객들은 이 작품에서 어떤 면에 더 의미를 만들어 가실까, 어떻게 받아들이실까, 또 사뭇 또 궁금합니다.
연극을 많이 보러 와 주십시오. 그래야 더 좋은 연극을 연극인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